달라졌는지 딱히 모르는 느낌? 어? 나도 몰랐었던 내 모공을 전부 다 발굴해주는 언니 때문에 영업 당했어요 라는 댓글을 갖고 다는 이거는 영업 당해야 돼요. 나 잠깐 수정하자 좀 할게. 어머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 이번에 신상인데 이쁘지? 물리적인 힘으로 순간적으로 리프팅을 시켜주는 거야. 품질이 너무 빠른 거예요. 컬러 너무 예쁘죠? 미쳤나 봐. 컬러 무슨... 자 우리 블라인분들 안녕하세요. 이달의 신상템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신상템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블라인분들 가을에 더 신상템이 많이 출시가 될 것 같다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번 신상템 기대 잔뜩 해주셔도 좋고요. 특히나 가을이라서 그런지 책조템들이 더 많이 출시가 됐어요. 여기에 더해서 쿠션까지 미쳐버렸다. 이번에 알짜배기로 탈탈 털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짜잔. 요즘에 정말 핫한 이사배님이 만든 2/4에서 신상이 출시가 됐어요. 얼굴을 밝혀주는 가벼운 하이라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하이라이터뿐만 아니라 애교살 볼륨을 채워줄 수도 있고 얼굴에 입체감을 살려줄 수 있는 뭔가 멀티 섀도우 팔레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앞뒤 두 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나 글리터감이 조금씩은 다른데 같이 주는 브러쉬가 또 찰떡궁합이더라고요. 나쁘진 않았는데 기존에 저는 워낙 화장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활용도가 제 기준으로는 좀 소소 였다. 입자 진짜 고운 하이라이터를 찾고 싶거나 하나쯤 써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저는 조금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한번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롬앤에서도 신상이 출시가 됐고요. 총 8가지 컬러로 저는 전부 다 1+1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요즘 이런 워터 타입의 물틴트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입술에 너무 건조하게 픽싱이 된다든지 아니면 색깔이나 착색감이 입술에 주름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롬앤 제품 살펴보면 생각보다 좀 가볍게 올라가는 느낌이고 착붙으로 올라가는 제형감이랑 컬러감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은근히 칭찬이 많이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팁이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입술에 오르기 편하다라는 리뷰도 있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진짜 편하게 잘 쓰고 있고 귀엽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10대 라떼 시절에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은근히 잘 쓰고 있습니다. 롬앤의 쉬어 틴티드 스틱입니다. 요즘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는 글로 제품들이 많이 출시를 하잖아요. 원조라고 한다면 아워글라스겠죠. 아워글라스랑 비슷한 느낌인데 좀 더 가볍게 스머징이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워글라스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요. 뭉개짐 크게 없이 입술에 올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고 풀컬러를 또 예쁘게 잘 뽑았어요. 미지근 알죠? 미지근. 또 미지근이 아주 미쳐버려요. 내가 55도 느낌이다. 그래서 좀 쿨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웜톤이신 분들도 경계 없이 넘나들면서 쓸 수 있는 컬러감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신상입니다. 이거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써봤어요. 옛날 거. 저도 옛날 거부터 써봤었는데 헤라의 뉴 에어리 파우더예요. 8월 12일에 출시가 된 완전 따끈따끈한 아니고 조금 따끈따끈한 신상이다. 예전 제품이랑 제가 새로운 신상 제품이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뭐가 크게 달라졌는지 딱히 모르는 느낌? 그 발라봤는데 뭔가 모공도 깨끗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은데 예전이랑 뭐가 엄청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패키지의 차이가 좀 클 뿐이고 여기가 자석으로 바뀌었어요. 자석으로 바뀌어서 쉽게 쓰고 탁 붙여주면 돼요. 그냥 나쁘지는 않은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기존 거 쓰셨던 분들은 기존 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새로 구매해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리오 쿠션 써봤어요? 후기는 많이 봤어요. 어떠셨나요? 후기가? 너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서 그쵸? 아랑님의 느낌이 궁금했거든요. 아니 진짜 후기가 완전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클리오의 역작이다. 클리오에서 너무 잘 만들었다. 커버력도 잡았고 막 모공도 깔끔하게 메꿔지고 피부결 표현이 미쳤다라고 하는데 브로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그 브로 포인트가 똑같아요. 어떤 모공도 만들어준대요. 나도 몰랐었던 내 모공을 전부 다 발굴해주는 쿠션이라고 해서 저도 구매를 해봤는데 왜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는지 알 것 같기는 하거든요. 기존에 클리오의 그 무겁고 텁텁한 커버력은 많이 낮췄어요. 클리오 딱 원래 찍으면 굉장히 그 파사삭거리면서 매트하게 딱 올라갔잖아요. 그런 느낌 많이 줄어들긴 했었고 피부에 얇게 밀착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 모공 부각이 저도 있었습니다. 유분감이 올라오면 모공 부각이 바로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베이스 단계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또 지속력이나 이게 느낌도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는 쿠션은 아니다. 써보니까 베이스나 기초 단계 공을 많이 들여줘야 되고 프라이머까지도 꼼꼼하게 사용을 해줘야지만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제가 이 느낌을 받았었던 게 얼마 전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면서 클리어 쿠션 리뷰를 했거든요. 이제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면 이게 메이크업을 집중해서 잘 못해요. 이렇게 막 하면서 리뷰를 했는데 화장이 끝날 때쯤 보니까 코 옆이 다 들떠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찍은 지 1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이게 벌써부터 들뜨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때 딱 느꼈어요. 아, 이거는 기초 케어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쏘쏘인 제품이고요. 리필까지 구매를 했는데 리필까지 다 쓰친 것 같지는 짠! 제가 아까 시작하자마자 저희 피디님한테 개 좋다고 얘기했었던 이게 어느 브랜드인지 들으면 약간 깜짝 놀랄 거예요. 토니몰이에요. 토니몰이 너네 무슨 일이야? 너네 버터밤 틴트인가 그것만 잘하는 거 아니었나? 토니몰이의 스킨톤 픽싱 커버 쿠션이거든요? 말을 안 하면 이거 약간 샤넬이랑 비슷해요. 그 샤넬의 베이지 톤의 쿠션 88,000원짜리인가 9만원짜리 있거든요? 그거 올리면 피부 진짜 얇게 올라가는데 커버력은 크지 않아. 근데 피부 표현이 진짜 깔끔해가지고 제가 한때 피부가 진짜 진짜 좋았을 때 리즈 시절을 찍었을 때 그 쿠션만 들고 다녔거든요? 그 느낌이랑 거의 비슷해요. 너무 좋아. 나는 진짜 토니몰이랑 말 안 했으면 몰랐을 정도로 사용감이 미쳤어요. 샤넬도 똑같이 메쉬망 타입이거든요. 메쉬망으로 올라가 있고 피부에 올라가는 밀착력이 엄청 깔끔한데 은은하게 쿨링감까지 느껴지고 깔끔하게 내 피부톤에 딱 맞는 느낌? 커버력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밀착감이 막 엄청 높지도 않은데 그냥 안 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0.05겹으로 바른 느낌. 아, 이거 진짜 발라봐야지 알아요. 몰랑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언니 때문에 영업당했어요 라는 댓글을 가끔 다는데 이거는 영업당해야 돼요. 특히나 피부 표현 답답한 거 싫어하고 깔끔한 밀착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추천이요. 곧 여행을 떠나잖아요. 원래는 힌스 쿠션을 넣었는데 토니몰이 써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힌스 미안해 하면서 이거 빼고서 이걸 넣었다니까?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써보고 나서 나만 이렇게 느꼈나 하고 토니몰이 홈페이지랑 올리브영 사이트에 들어가서 리뷰를 찾아봤는데 그 칭찬한 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올리브영 리뷰에서 아니 토니몰이 뭔 일이야 너네? 이런 리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주의할 점이 컬러톤이 좀 밝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보리 컬러인데 아이보리가 19호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1호나 23호 쓰시는 분들은 베이지 톤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너 백화점 쿠션 뺨 때리는 느낌이라니까요. 다음입니다. 자 이브 생 로랑이 왔습니다. 올 아워 하이퍼 피니쉬고요. 뭘 타겟했는지 느낌이 대충 와요. 메이크업 포에버. 패키지가 우선 굉장히 고급스럽죠. 가죽에 이브 생 로랑. 자 로고 쫙 박혀있고요. 아 이거 파우치 안에서 꼭 나와줘야죠. 친구들이랑 밥 먹고 나서는 나 잠깐 수정하자 좀 할게 하면서 또 이브 생 로랑 나오면 애들이 어머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 이번에 신상인데 이쁘지 하고서 이렇게 알죠?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져야 되는 이런 느낌. 사실 그거 빼고는 평범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던 그 파우더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그냥 딱 그 정도 느낌이다. 자 패키지에 돈 한 6만 원 정도를 태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얘는 클리오입니다. 클리오의 버터밤 크레용이고요. 개당 만 원대 정도로 약간 좀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리벤치크 멀티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처음에 크레용이라 그래가지고 립에다가 쓰는 건가? 라고 했는데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치크로도 쓸 수가 있고 멀티로 뭐 얼굴 전체에 이렇게 뭐 포인트 컬러를 깔아주거나 섀도우 대용으로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프로타주 느낌처럼 약간 서걱서걱거리는 느낌이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크리미하고 블렌딩도 잘 되고요. 밀착력도 나쁘지 않아요. 컬러 괜찮죠? 얘는 처음에 올렸을 때 그 컬러는 뭔가 약간 웨쿡 세포라 언니 느낌인데 블렌딩하고 나면 K뷰티 느낌이에요. 비유가 찰떡 같죠? 블렌딩하고 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예쁜 컬러감이다. 파스텔 컬러감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 이게 치크로 쓰려고 제가 해보니까 블렌딩하는 과정에 베이스가 약간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퍼프로 써주거나 이걸 또 도구를 써줘야 되다 보니까 사실 립 외에는 딱히 잘 쓸 것 같지 않은 느낌이고 후기를 더 찾아보니까 립으로도 많이 쓴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하나만 발라도 충분하다. 뭐 여러 개 바를 필요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주름 기입을 잘 메꿔준다라는 리뷰가 있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은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힐보의 프로바이오덤 3D 리프팅 풀페이스 윤곽 마스크인데요. 얼굴에 리프팅을 즉각적으로 올려주는 마스크팩이에요. 완전 신제품은 아니고 사실 예전에 홈쇼핑에 이런 비슷한 제품을 팔았었고 안에 그 겔 타입으로 되어 있는 리프팅 밴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마 쪽에도 올려가지고 쫀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볼 옆쪽이랑 그리고 하관까지도 쭉 리프팅을 시켜줄 수 있는 밴딩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얼굴에 되게 깍
붙는 느낌? 3M 테이프를 얼굴에 붙이는 느낌처럼 쫙 붙어주고 난 다음에 물리적인 힘으로 순간적으로 리프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붙였다가 떼어내주면 순간적으로 탄력감이 올라간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원조가 리브이셀이라는 브랜드로 알고 있어서 원래 홈쇼핑으로만 판매를 하던 브랜드로 알고 있고 제가 그걸 또 샘플을 보여주려고 샘플까지도 구매를 해가지고 찾아왔거든요. 뜯어보고서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흡사해요. 약간 미세한 그 커팅감만 차이가 있고 사용하는 원리감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 한번 보여주면 진짜 쫀쫀하게 늘어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팔 한쪽에 붙여주고 얘를 쫙 끌어 당겨가지고 순간적으로 리프팅을 시켜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마에다 붙여주고 쫙 당겨주고 여기다 붙여서 쫙 당겨주고 올려주는 느낌? 그래서 비행기 장시간으로 타거나 뭐 집에서 누워있을 때 뭐 탄력감을 주고 싶을 때 써주면 괜찮겠더라고요. 저도 잘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마에다가 붙여주고 코 이렇게 해서 코 당겨서 붙여주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겠죠?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하지만 이게 정말 일시적이라는 거고 꾸준히 리프팅이 되는 그런 밴드는 아니고요. 순간적인 탄력감을 주는 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상으로는 자 데이지케 섀도우 팔레트의 로즈 밀크티고요. 웜쿨 그 어디에도 섞이지 않는 그 미지근한 뮤트톤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웜이 써도 괜찮고 쿨톤이 써도 괜찮은 느낌으로 잘 뽑았고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데이지케 섀도우 팔레트 좋아하기도 하고 발색감이나 밀착력도 괜찮은 편이라서 섀도우 팔레트는 칭찬을 할 만하고요. 이거랑 좀 비슷하게 뽑힌 느낌이 홀리카홀리카의 레터프롬 스프링이라는 컬러도 비슷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약간 전체적으로 좀 비슷비슷한 느낌이라서 비교해보고 구매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라인 풀어줄 컬러가 있긴 하네요. 나도 그 생각을 살짝 하긴 했었거든요. 하나로 끝내고 싶다면 홀리카홀리카 괜찮을 것 같고 난 전체적으로 그냥 약간 섀도우 팔레트 컬러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데이지크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더마펌의 수딩 리페어 토닝 크림이고요. 홀리님이랑 더마펌이랑 같이 콜라보로 해서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홀리님 마켓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품절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못 샀다가 2차 입고 하는 거를 대기 탔 다가 구매를 해가지고 저 구매 인증번호도 홀리님 인스타에 남겼는데 당첨 안 된 것 같아. 약간 당첨되길 내심 빌었는데 당첨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이 더마펌 토닝 세럼 잘 썼거든요. 이게 색소 침착이랑 흔적 케어 해주는 제품이었고 그 세럼이 인기가 너무 많았는지 크림까지 공동 개발로 출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크림도 너무 무겁지 않고 좀 답답하지 않은 느낌으로 기존에 세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잘 쓸 것 같아요. 안에 약간 은은하게 캡슐이 같이 느껴지는데 이 캡슐이 좀 얼굴에 닿자마자 하면서 가볍게 좀 터지는 느낌? 이 캡슐도 부드럽게 깨져서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겨울철에 잘 쓸 것 같아요. 코스알엑스의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더 알파 알부틴 디스컬러레이션 케어 세럼인데요. 이름을 보니까 약간 뭘 노렸는지 알 것 같아요. 해외 유명한 브랜드에서도 그 디스컬러레이션 세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진짜 비슷한 느낌인데 안에 알파 알부틴이 메인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알부틴 중에서도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알부틴이 그 알부틴 하나가 아니에요. 알파 알부틴이랑 하나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무슨 땡땡 알부틴이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알파 알부틴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애라고 하거든요. 지금 알려드린 알파 알부틴이 그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의 대체제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도미나 크림에 들어가 있는 게 하이드로퀴논이에요. 그래서 기미 억제제로 많이 알려져 있고 안에 요즘에 인기 많은 트라넥사믹 애시드랑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같이 넣었어요. 트라넥사믹 애시드는 국내에서는 미백 성분으로 인정을 받진 않았는데 해외에서는 진짜 유명한 성분이기도 하고 그 트라넥사믹 애시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원래는 이렇게 가루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함량 자체를 높이게 되면 물처럼 진짜 묽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이 정도 함량을 넣고서도 이 정도의 쫀쫀함을 유지했다 칭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형감을 진짜 잘 잡았고 보통은 이런 미백 제품들이 좀 끈적끈적하기 마련이거든요. 아니면 약간 좀 비타민C 특유의 그 시큼시큼함이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엄청 가벼워요. 이거 살짝 써보실래요? 그냥 말하지 않으면 에센스 느낌? 톤업의 효과가 맞춰진 제품은 아니고 색소 침착 쪽에 맞춰진 제품이라서 흔적 케어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써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 제가 요즘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색소 침착이 왜 생기는지 또 찾아봤는데 이게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피부를 보호하려고 멜라닌이 생성이 된대요. 염증이 생긴 부위에 멜라닌이 보호하려고 생성이 된 것이다. 그리고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다가 꼭 진정이랑 색소 침착 케어를 같이 해주는 게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소개 안 할 수가 없지. 자, 여러분 신상이거든요. 하밍의 멀티컬러링 파우더 출시가 됐고요. 인기 진짜 많았잖아요. 저희 같이 나눴잖아요. 너무 이쁘죠? 너무 잘 써. 어때요? 어때요? 색은 너무 예쁜데 발색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너무 고와서. 그쵸.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그냥 쓰기
깔기보다는 약간 베이스 한번 깔아주고 위에 한번 더 깔아주는 게 난 더 좋더라고요. 이게 그 약간 유분감이 있으면 블렌딩이 완전 고르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 파우더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베이스 컬러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에 깔아줬을 때 조금 더 예쁘게 표현이 되는 느낌? 네. 컬러 너무 예쁘죠? 미쳤나봐. 컬러 무슨 일이야? 컬러가 그냥 강 심장을 폭행시키거든요? 그 블렌딩 부분은 약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컬러감이 너무 예쁘다. 진짜 칭찬을 하고요. 이것도 파우더인데 요즘 약간 컬러 파우더가 대세인가 봐요. 얘는 어뮤즈에서 만든 건데 세라믹 스킨 세번 파우더거든요. 그리고 키포인트가 절반만 뜯을 수 있도록 안에 커팅 선이 있어요. 아, 이 섬세함 무슨 일이야. 진짜 감동. 진짜 난리나 난리나. 오늘도 이걸로 가볍게 깔아줬는데 완전 극강의 뽀송함을 자랑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진짜 뽀용뽀용함은 잘 살려준다. 그리고 쓰고 나면 피부톤이 뭔가 약간 이렇게 페일톤으로 한번 톤 보정을 잡아줘서 보라색 컬러 완전 개취요. 화이트 컬러도 써봤는데 얘는 그냥 생각보다 무난무난했었거든요. 한 방에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뮤즈 추천드립니다. VT PDR & GLOW 앰플. 자, VT에서 신상이 출시가 되는데요. 여러분 아직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와중에는 그 누구도 이 제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미출시 제품을 갖고 있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모두가 쓰고 있을 테지만 제가 좀 가장 빠르게 소개를 해봅니다. 글로 앰플을 출시를 했는데 뿌리는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PDR을 잘 쓰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그냥 가벼운 안개 분사 타입이고 쓰고 나면 쫀쫀하게 피부에 남는데 금방 휘발되는 미스트 타입이 아니라 피부 위에 얹어져서 남아있는 앰플 미스트 타입이거든요. 쓰고 나면 수분감도 느껴지고 보습감 적당하게 느껴져서 수시로 뿌려주거나 건조할 때 뿌려주면 너무나도 좋다. 마스크 키트 써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화 과정을 거칠 때 미스트로 뿌려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몰랑이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이에요. 자, 우리 몰랑이분들, 자 여기까지 제가 이달의 신상템을 소개를 했는데요. 신상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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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자, 역시나 가을에는 색조가 열일을 했었다. 그 몰랑이분들 색조 제품들 그리고 신상템도 구매하기 전에 제 영상 리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